여보세요? 아가씨,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외식하기로 했으니까 이따 7시까지 보카델라로 꼭 오세요. 아셨죠? 주문하시겠습니까? 아, 좀 이따 주문할게요. 네. 떨어 나갔네. 있지. 얘가 왜 이렇게 늦어? 전화기도 꺼져 있고. 간도라, 우리끼리 먹자. 여기 메뉴판 줘요. 조금만 더 기다려요, 아빠. 그렇게 해요. 더 기다릴 거 없다. 야, 안 오면 저만 손해지. 이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. 에이. 너는 네 멋대로 가족 모임도 빠지고 계속 그렇게 빗땅이 나올 거야? 보카델라로 오라면서요. 저 지금 거기서 오는 길이잖아요, 신사동. 어머, 그게 거기도 지점이 있어요? 근데 몰랐어요. 난 당연히 강남점 말한 건데. 정말이요? 제대로 좀 알아보지 그랬어. 들어가자. 들어가요, 엄마. 아빠. 왕따가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진짜 알 것 같다니까. 웃으면서 먹이는 스타일 있지? 딱 그래. 분명히 계획적이야. 괜히 속 끓이지 말고 나가자. 어버이날 선물 사야지. 뭘 사지? 인상적이고 폼나면서도 저렴한 걸로 뭐가 좋을까? 그러게. 한번 둘러보자. 와, 이거 이쁘다. 에이, 근데 비싸네. 딴 데 보자. 야, 저기 우리 새언니. 정말? 선물 사러 왔나 보지. 저게 뭐 하는 거야? 훔치잖아.